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건 연표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인기가 많은 작품의 사건 연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바로 기동전사 건담 역스페샤 사건 연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역스페샤를 말하기 전에는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바로 전 내용이 이제 더블제타거든요. 그래서 더블제타 때 제1차 네오지온 항쟁이 끝난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UC0089 5월 1일에 지구 연방군이 소행성 관리 체계를 재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즈라든지 뭐 피프스루나라든지 등등등 다른 소행성들을 재편을 하면서 한숨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8월 25일에 지구 연방군이 스페이스노이드의 활동을 지원하는 콜로니에다가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또 연방군의 또 그런 면이긴 한데, 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UC90년 0090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네 2월에 네, 스위트워터를 피난민 거주 구역으로 개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트워터에는 뭐랄까 뭔가 발전을 크게 하지는 못한 것 같은 콜로니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3월에 연방군이 외곽 신흥부대 론드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아, 론드벨 딸랑딸랑. 네, 여기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3월 21일에 지구 연방군 론드벨을 재편을 잠깐 하면서 지휘관의 브라이트 노아 그리고 MS 부대 대장의 아무로레이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와우. 그리고서 UC0092 92년에 92년 8월이죠. 네, 지구 연방군이 본부를 티벳에 있는 라사로 이동을 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부가 지구연방군 본부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서 12월 13일에 네오지온이 지구군에 대한 공격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12월 22일에 샤아즈나블이 총수로 주임을 하죠. 네오지온에 스위트워터를 그때 점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스위트워터를 자신들의 본진으로 쓰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12월 25일에 지구 연방군이 론더벨을 또 증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빡빡 이거 몸을 불려가요 계속. 자, 이제 UC93년 0093년 2월 27일 네오지온의 총수 샤 아즈나블이 인터뷰 도중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 뭐 따로 이거는 모습이 따로 있진 않아요. 네, 선전포고하는 모습은. 그러면 3월 3일에 네오지온군이 스위트워터에서 네, 발진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극장판에 나오지 않는 스토리고요. 네, 3월 4일부터 극장판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네오지온군이 소행성 피프스루나를 티벳에 있는 라사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지구 연방군의 본부에 떨어뜨리죠. 그리고서 3월 6일 지구 연방군과 네오지온군 간의 평화 교섭이라는 이름 하에 엑시즈를 파는, 예, 그 사이드 원에 있는 론데니온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구 연방군이 사실상 속은 거죠. 예, 그 샤아가 콜로니 공격하겠다. 엑시즈 내 나라 평화롭고 싶으면 그겁니다. 네, 그 뒤에 3월 12일에 얼마 안 돼서 네오지온군이 엑시즈를 네, 지구에 떨어뜨리려 하지만 네, 뉴건담과 아무로레이의 활약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샤 아즈나블과 아무로레이는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되죠. 네, 그러고서 제2차 네오지온 항쟁이 종결하게 됩니다. 아, 뭐 깔끔하게 뭐 아까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샤의 뒷공작, 정확히 네오지온의 뒷공작, 속는 연방, 그거를 깨닫는 아무로레이, 그를 저지하는 아무로레이. 시작과 끝이 아무로레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스페샤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시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극장판이니까 강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역스페샤 사건 연표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다른 사건 연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저희 건담블링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셰.